거대한 동굴입니다. 수백 명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았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울립니다. 에코가 됩니다. 사방이 벽이니까요. 돌벽. 비도 안 맞고 다만 천장이 뚫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저분도 아메리칸 인디안입니다. 누워서 보면은 별이 보이겠죠? 해가 보이겠죠? 달이 보이겠죠? 비가 오겠죠? 이야기 해보세요. 로마 판테온 같다. 판테온 비슷하다.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와. 오. 메가노네. 지금 저기 눈이고. 저게 눈이고. 데이브 생일가 썸. 오. 오. 베들레헴? It's not the battle song. It's the farm I made. Happy song. Okay. This soothes the mind. Okay. Okay. 아, 참 재밌게 있다. 요게도 이거 왔다. 2층이다, 2층. 2층. The next movie. The next movie. You don't remember what the movie was. 힌두인들이 주거하기 좋은 지역이야. 그럼요.
예. 파인트리 아치입니다. 소나무 아치입니다. 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소나무가 많다고 파인트리 아치 모인데. 이거는 햇빛이 가리고 아, 햇빛이 가려서 소나무 자라는 거다. 네. 우리나라하고는 안 되는 게 안 되네. 햇빛이 좋아야지 잘 자라는데. 비가 많이 오지. 이거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햇빛이 가려야지 잘 자라는 거다. 사진은 잘 나오네. 파인트리 아치. 파인트리 아치를 보고 나갑니다. 터널 아치입니다. 터널처럼 아치가 뚫렸다고 해서 터널 아치라고 불립니다. 저보고 별명을 붙이라면은 도넛 아치입니다. 도넛. 저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최초의 구멍이 생겨서 가지고 그것이 바람이 불면서 넓혀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해서 생긴 게 아닐까요? 그리고 산성비가 오면은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돌에 포함되어 있는 쇠 성분을 녹이고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안내서에 써놓았더라고요. 터널 아치입니다. 터널 아치. 바로 옆에 저도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잖아. 봤어.